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에 파격 할인 현장만 취급하는 이동규 차장입니다. 자, 이제는 다들 아실 텐데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계약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는 현장의 파격 할인 지원과 별개로 특별 이자 지원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추가적인 이벤트 공약을 하나 제안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 보시는 구간 내내 저희가 이벤트 사은품 구간 포인트를 찝어 드릴 건데요. 그 구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약하실 때나 문의를 주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추가적인 이벤트 혜택까지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촬영 나온 곳도 위치도 대단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촬영 나온 곳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2억 중반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신축 현장 나와봤습니다. 우선은 타 현장들 대비했을 때 부천 쪽 어딜 가시나 3억대부터 집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보는 현장 2억 중반대로 보실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무입으로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절대 망설이시면 안 되시겠죠? 꼭 영상 보시는 대로 집 한번 보러 나오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주변 인프라 교통편으로도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충의역 중간 더블 역세권 거리에 위치했는데요. 두 군데 다 전부 도보 10분 거리 내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초중고나 재래시장 대형마트 또한 전부 다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파격 할인 지원과 특별 이자 지원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 제안까지 가능한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측 공간 보시면은 작은 키 큰 신발장 총 6칸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매립 선반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차키랑 디퓨저 두시면은 공간 충분하게 활용할 것 같고요. 좌측 한 켠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바닥 보시게 되면 미끄럼 방지 타일과 하부 띄움 시공도 다른 데와 달리 더 높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구두라든가 장화 같은 거 비울 때 두시기에도 공간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중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형동 쉐라믹 거울 느낌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문 닫으실 때 오픈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거실 공간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자, 거실 공간 우선은 영상 속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가로 강폭 사이즈 기준으로 4.0까지 사이즈 나오는 거실 자랑하고 있고요. 자, 우측 공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이트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게 되면은 공기 전환 순환기 무상 옵션 잘 들어가 있고요. 좌측 한켠에는 포쉐린 아틀 이런 공간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매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장님 앞에 전망 한번 좀 비춰주시게 되면은 앞에 전망이 오늘 저희가 보는 현장 정남향 구조이기도 한데 앞에가 뻥 튀어 있는 거 지금 보시고 계세요. 앞에 보시면 마운틴 뷰, 시티 뷰 두 개 다 가질 수 있고 평생 연구 조망권이라는 거. 자, 그리고 거실 한쪽 공간에 또 보시게 되면은 홈 IoT 시스템과 거실만 온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전환 조절 스위치도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거실 주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귿자식으로 지금 사이즈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일랜드 식탁과 싱크대 상판 위에가 전부 다 천연 대리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한켠에는 지금 시공은 안 들어가 있지만 가스 3구도나 아니면 인덕션 원하시는 옵션 결정해 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냉장고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양문형 냉장고 자리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 또 구독자분들 영상 속에 또 냉장고 없으시면은 또 많이 서서히 하실 거잖아요. 이벤트 구간 첫 포인트 하나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양문형 냉장고 무상 옵션으로 제가 감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첫 번째 방 한번 이동할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첫 번째 방 우선은 정사각형 구조인데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2.8, 1.8까지 나오는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방 분들이나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공간적인 제한 전혀 없다는 거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벽지는 화이트 실크 벽지로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두 번째 방 한번 이동할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과 사이즈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쪽 방 같은 경우에도 장외방분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공간 충분하다는 거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벽지로 기본적으로 화이트 실크 벽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차라리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베란다 공간이 하나 나오시는데요. 베란다 공간 또한 지금 거실과 동일하게 정남향 구조 잘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 공간에는 수전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세탁옷이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세 번째 방 이동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안방입니다. 자, 안방 우선은 사이즈 무척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DP되는 침대가 킹 사이즈 이상의 침대 시리즈가 되시는데 이렇게 DP한다 그래도 공간 제한 전혀 없더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측 한 공간에 파우더룸이라든가 따로 드레스 옷장 같은 거 살짝 두시기에도 공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방향 또한 지금 저희가 블라인드에 쳐져 있지만 거실과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정남향 바라보고 있는 현장이라 방 안에서도 화사한 햇살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메인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화장실입니다. 자, 화장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벽면 전부 다 대리석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좌측 한 켠에는 거울 수납 정도 와이드하게 아주 강폭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면대 변기도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거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메인 욕실인데요. 자, 메인 욕실 우선은 제가 팔 뻗어도 사이즈 아주 가로 사이즈 널찍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쪽에는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파티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쪽 공간에 원래 스윙 도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저희 구독자분들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제가 감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 한 켠에는 지금 거울 수납장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쪽에 독일 선반대와 세면대 변기 또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아, 우선은 저희가 오늘 촬영 나온 현장 금액대가 2억 중반대라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입주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자금은 있으시면 당장 지금 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그런 저희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현장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이라고 감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치 또한 1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시는 현장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조금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우측에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주차 또 얘기 안 드릴 뻔했네요. 자, 오늘 저희가 보는 현장 주차 또한 또 지하 3층까지 주차가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부분 또한 아주 완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거라든가 주차, 인프라, 그리고 무입주금 모두 다 가능한 현장 지금 보시는 그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며 오늘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